보디가고 나이스 보디가 웬니?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. 아, 그렇지. 인터넷에 찾아보자. 물어본다면 익명 게시판이겠는데. 이거 은근히 난이도 높네. 뭐라고 써야 안 잡혀가지? 에이, 뭐 익명이니까. 급하게 상담 좀 해주실 분 급구. 안녕하세요. 응? 여기 무슨 방? 믿고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원래 남자인데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쭉방녀가 되었음. 미쳤네. 맹세코 농담이나 장난 아닙니다. 갑자기 여자가 되어서 나름 심각함. 나라도 안 믿는다. 혹시 이런 증상에 대해서 알거나 들어보신 분 없으심? 님 같은 정신 이상자는 확실하게 들어본 적 없으심? 일절만 합시다. 병원 가라, 정신병원. 그럼 이것만 물어볼게요. 브라자 어디서 사나요? 야, 이 병병아, 키보드가 커피 맛이 됐잖아. 신고했다. 방 나갑니다. 이럴 줄 알았다. 이제 어쩌지? 비공개 메시지? 야, 너 뭐야? 진짜야, 구라야? 진짜 진짜 리얼한 상황임. 성전환이라도 했단 거야 뭐야? 뭐 비슷한 상황? 경고하는데 진지하게 안 하면 바로 나간다. 어제까지 남자였다가 오늘부터 여자입니다. 인증 가능해? 어떻게 인증해드릴까요? 그래? 그럼 톡 아이디 까봐. 왔다. 문제가 뭐냐고? 일단 제일 급한 게 브라자 어디서 사는지. 아무래도 수상한데 성전 안 했다면서 그런 상식조차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? 그게 진짜 말 못할 사정이 있음. 믿어주세요. 뭐 그렇다 치고 사이즈가 얼만데? 어? 사이즈? 이 정도면 꽤 큰 것 같은데. 근데 사이즈를 어떻게 재지? 좀 큰데 사이즈는 어떻게 재요? 그 정도는 인터넷에 찾아보란 말이야! 어디? 제일 높은 지점의 둘레를 먼저 재고 아래쪽 사이즈를 잰 다음 그리고 이 값을 빼고 나면 대충 70G라고 나오는데요. 70G? 헛소리 안 해. 왜? 어디서 계산을 잘못했나? 아, 그래. 이러면 대충 알겠지? 지금 누가 네 엉덩이 보고 싶대? 엉덩이 아닌데. 다시